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9월 2일 월요일입니다. 김장배추 90일 키우기. 올해는 이 베타보석 항암배추를 심었습니다. 씨앗은 72구 59 트레이에 씨앗 200잎을 뿌렸는데요. 정식 뿌리고 나서 3일 되니까는 싹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8월 15일 날 뿌렸습니다. 씨앗은 90일 키우기로.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이렇게 정식하려고 이렇게 싹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텃밭을 만들고 오늘 정식하였습니다. 자,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텃밭 농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텃밭에다가 산모작 하는 거랍니다. 이 자리가 아래 텃밭인데요. 가지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옥수수도 심어놓고 그러는 자리인데, 옥수수 200개 심어놓고 실컷 따먹고, 보면은 산모작이 2월달, 3월달, 그 4월달에는 달래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달래를 캐먹고, 달래 캐먹고 나면은 옥수수를 심어요. 5월달, 6월달, 7월달. 예, 그래가지고 옥수수 10컨 따먹고 8월달 되면은 배추를 심으려고, 김장배추를 심으려고 90일 배추로다가 키우려고 여기를 이렇게, 이게 옥수수 때 뽑아내고 김장을 심는 거랍니다. 배추 모종을 정식. 근데 은근히 잘된 것 같아요. 이게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씨앗 200개 뿌려가지고 여기서 죽는 거는 다시 또 지우면 되고 그렇습니다. 비가 약간 와가지고 이게 제가 송 갈리기로다가 다 해줬어요. 제 호미가, 저희는 송 갈리기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넓기는 한 60cm 간격으로 심었어요. 60cm 간격으로 심고 내가 직접 비닐로도 세워가지고, 고랑은 이제 부직포로 덮을 거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김장배추 100개, 이 자리에 100개가 심어져 있고요. 읍밭에 조금 심을 거고, 요거는 벼룩벌레가 김장 심어놓으면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약을 방제를 해줘야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줄기만 남아요. 올해는 뿌리 할착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모종을 심었답니다. 김장배추 90일 키우기, 저도 올해도 또 도전입니다. 김장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 물려나눔도 하고 그럴 거랍니다. 이곳에 여주도 이렇게 있고, 텃밭에 여주도 주렁주렁, 여주꽃 구경하세요. 여주꽃 은근히 예뻐요. 그래서 주렁주렁 열려서 여주도 많이 나눔하고 또 말리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옆에는 또 노가고이. 이 노가고이가 우리 집에는 왕, 이게 왕 105이랍니다. 이렇게 크게 있어요. 여기 속에 숨어져 있어요. 나무를 타고 오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가지고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텃밭 농사는 배추 정식하는 날 텃밭 찍으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여주고 여기는 토마토고, 여주도, 그리고 이쪽에는 또 금화규 꽃을 심어놨어요. 요거는 또 금화규 꽃이에요. 금화규 꽃은 아침 시간대에 너무, 요거는 이제 금화규 씨앗이고요. 꽃을 안 따면 이렇게 씨앗으로 된답니다. 요거는 예쁘죠? 이게 금화규 꽃이에요.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라고 말하는 금화규 꽃잎, 꽃차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식하는 날 인증샷을 찍었답니다. 영상 끝. 금화규 꽃 정말 이쁘죠? 꽃 보며 텃밭 농사의 즐거움이랍니다. 이상은 시문버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 화성시 서부 노인 복지관 라인댄스 가는 날이고요. 1시부터 3시,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4시부터 5시인데 저는 2시에서 3시 타임에 중급반 라인댄스 수업에 가고, 4시에서 5시 라인댄스 동아리 반에서 열심히 운동을 한답니다. 이상 바오쌤이었습니다. 오늘 약간